이제 유로스타를 타기 위해서 다시 파리역으로 왔습니다. 짐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택시를 탔어요. 나중에 다시 보자. 파리 안녕. 이따 봐. 들어와서 백신 증명서를 찍고 기다리고 있어요. 한국인은 왼쪽 길로 빠지면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. 네, 저희는 오늘 스페인으로 가기 때문에 루톤공항으로 와 있습니다. 저희는 라이언에어 5시 거를 예매를 했고 지금은 3시 조금 안 됐어요. 설렌다. 여러분들, 저희는 이제 가방이랑 막 그런 거 짐 검사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. 맨 처음에 제 짐이 옆으로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긴장했습니다. 저희는 면세 빅토리아 시크릿이 있길래 가가지고 바디로션을 살 예정입니다. 짜잔! 저희는 이 향으로 두 개 샀는데 두 개에 24파운드에 샀습니다. 저희는 세비야 도착하면 시간이 오후 9시가 될 것 같아서 와사비에서 7,800파운드짜리 카레 같은 거를 샀어요. 걷었는데 우산은 안 들고 와서 일단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.